습니다. 얄풍김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보시면 염색 모발이에요. 그래서 모근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버진이에요. 그 나머지는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저는 피카에 있는 C2하고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 그러니까 C2는 건강모거든요. 여기에 제가 약으로 한번 도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10분 방치를 했어요. 하고 나왔으니까 모발은 버진에서 그러니까 모근에서 중간까지 3분의 1 정도는 버진이지만 건강모예요. 나머지는 손상모지만 저는 건강모 약을 도포하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뭘까요? 젖은 모발에 약을 도포하고요. 전처리제가 없습니다. 자, 열펌은 쉽고 빠르게 하셔야 돼요. 쉽고 빠르고 재미나게.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하고 컬테스트 해볼게요. 네. 어때요? 잘 나왔죠? 잘 나왔지만 저는 약간 CS컬을 하기 위해서 저는 C3에다가 케라틴 파워,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했어요. 자, 이렇게 믹스해서 한번 볼겠습니다. 저희가 열펌을 할 때는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즐기면서.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자, 충분히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도포하세요. 자, 이렇게 머리가 반짝반짝 하면서 살아나는 거 보이시나요? 예,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피카의 와인딩, 아이롱으로 하는 와인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그 폴리를 뿌려주시면 돼요. 케라틴 폴리로 뿌리시면 수분 조절도 되시고 예, 컬도 강화력이 있어서 펄도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리고 이건 첫 뜸이 아니에요. 그냥 수분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카는 봉이 기니까 한 번에 그냥 예, 첫 뜸 없이 그냥 와인딩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그냥 천천히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우리 피카의 효자손인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다려주시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자, 편하죠? 예. 처음에 아이롱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강력하게 우리 피카 아이롱, 롱 아이롱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세 바퀴, 네 바퀴 못 돌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와인딩 하신 다음에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컬과 이렇게 윤기도 많이 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봉이 기니까 이 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끝까지 넓게 펼쳐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계속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피카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길게 뜨시고 판넬은 90도 각도입니다. 90도 각도로 하신 다음에 자, 위에서 아래로 13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45도 각도입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여기서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렇게 빼셔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자, 피카의 장점입니다. 더블로 17mm. 그대로 판넬 들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글러브를 살짝 90도
예, 위를 보게 하신 다음에 옆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이렇게 많이 살아요.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서 지금 타월로 수분 조절만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CS컬 탄력있게 잘 나왔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